석훈이가 진짜 경훈이의 몇 없는 친구. 그거 얘기 탑3 안에 든대. 탑3밖에 없으니까. 진짜 사실이야? 아니 근데 경훈이랑 우리가 친구 사이는 맞아. 완벽한 친구인데 경훈이나 나나 연락을 진짜 안 해. 나도 성향이 연락을 먼저 하는 성격이 아니고 얘는 알다시피 아예 관심이 없는 애야. 얘는 아무한테도 안 해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지내는 게 적응이 됐어. 근데 니가 군대에서 만난 거야? 아니야. 같은 회사였어. 회사였어. 3년 같이. 소속사였다고? 같은 회사였어. 그때 경훈이가 많이 힘들게 이제 마음고생했던 그 시절. 그때 이제 SG언협이랑 같은 회사여서 맞아. 그때 이제 친구가 된 거야. 그래서 근데 그렇게 친한데 경훈이는 석훈이가 애인인 것도 몰랐다며. 연락을 안 해. 얘가 애를 낳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나는 알 방법이 없었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경훈이 우리 중에 경훈이 전화번호 010까지만 아는 사람 많아. 내가 경훈이한테 가장 최근에 받은 문자가 뭔지 알아? 뭐야? 몇 번 서버에서 모이지? 잘못 보낸 거야. 게임 문자를 잘못 보낸 거야. 내가 너한테 보냈어. 나한테 보냈다니까, 니가. 어디 서버에서 모여. 아, 우리 모임이 활발해. 서버를 아, 이 친구 잘못 보냈구나 하고 나 답장도 안 하는 거야. 안 해, 그냥. 얘 그런 애니까 그랬어? 내가 안 하는 거야. 그러면 석훈이가 신문에 안 보고 그러면 결혼하고 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? 방송에서. 방송에서 얘가 그 옥탑방 나와서 애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또 애가 있어? 이게 된 거지. 친구인데? 몰라. 한참 있다가 알았네. 뭐 그래서 애가 지금 몇 살이지? 한 2살? 5살? 뭐 2살 같은 얘기하고 있어. 잘 자라 애들이 큰다고 금방 서러워 요새 큰 거. 친구랑 훨씬데 문자 잘못 보냈는데 석훈이가 그걸 네 문자 잘못 보내서 답장 안 할 정도면 아니지 그냥 아슬아슬한 사이지. 그러니까 나도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야. 맞아. 보고 있으면 좋아 친구로서.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고.